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집주인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그 매물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확실한 상승장이거나 확실한 하락장이면 솔림현상이 생기죠. 확실한 상승장이면 집주인이 매물 절대 내놓지 않죠. 2020년, 2021년, 아니면은 18년, 19년에도 그때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무조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가지고 팔아도 세금 내버리니까 내놓지 않은데 지금은 일단 세금 부담은 자유로워요. 양도세 중과세도 규제 지역도 많이 맞아요, 풀렸고요. 맞아요. 규제 지역도 내년 5월 9일까지인가요? 풀어줬잖아요, 한시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규제에서 일단 자유롭고요. 두 번째는 확실한 상승장도 확실한 하락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생각이 다르겠죠. 나는 계속 가지고 갈래. 라는 집주인들도 많이 있고, 일부 집주인들은 이제 바닥은 1차 하락은 끝났고, 급매는 아닌데, 요 정도, 100 기준에서는 7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85, 90까지는 올라왔는데, 아, 이 정도면 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국도 그렇고, 아, 나는 예를 들어서 한세채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도 아니고, 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확실한 상승장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급매로 막 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매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해 1월, 작년 12월 수준의 그런 급매물이 아니고 시세대로 내놔요. 실거래가 확인하고요. 실거래가가 거래가 되면 그 정도 수준 또는 동이나 층을 감안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내놓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 무조건 올라가면 내가 무조건 그렇죠,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죠. 그 매수자들도 그래서 제가 앞서서 동탄 이야기 했잖아요. 딱그 분위기예요. 집주인들은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놔요. 그냥 매물은 사요. 사이는데 매수자들은 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12월, 1월 가격이면 무조건 들어갈 것 그렇지, 그렇지. 같은데 지금 그거는 또 아니야. 사람 마음이 항상 그렇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죠. 기대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눈치 작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임이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매물이 없는 게 이상하지.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데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제도 없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긴가민가한 상황. 그렇다고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급매물로 내놓을 생각은 없고 그냥 시세 정도 실거래가 거래된 내역으로 내놓는 거고 매수자들은 따라가다가 가도 될까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요 정도 수준인 거죠. 이 중에 이제 급매로 딱 던지는 물건이 있으면 그런 거는 거래가 되겠죠. 그럼 지금 급한 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에 거의 맞춰서 거의 나온 시세 거고, 물건이고요. 그러면 내가 관심 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시세보다 만약에 중간에 뭐 급매가 나온다. 이런다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그런 거는 괜찮나요? 거래가 되죠. 매수해도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지금요,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시세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분명히 또 저렴한 매물들이 그렇죠. 중간에 또 급한 나와요. 분들이 또 그러니까 한 번씩 분명히 사정이 다 계시니까. 다르거든요. 그런 물건이라면 실소유자라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런 물건 위주로 좀 찾는 게 좋겠죠. 동네 단골 부동산 있으면 좀 걸어놔야죠. 그런 거 나오면 연락 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의뢰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요 정도 수준에 얼마 나오면 연락 바로 주세요라고. 내가 딱 생각날 수 있게. 그럼 미리 월부들 보고 이제 미리 계산기를 좀 두들긴 다음에 목표 가격 나는 필요하고 자금력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아무거나 사고 싶진 않아라고 하면 나요 정도 가격 수준이면 연락 좀 달라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한번 걸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을 딱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 사면 안 돼. 막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분명한 우리의 기준 원칙은요. 절대 초조함, 조급증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차분하게 들어가야지 막 불안한 마음에 초조한 조급증으로 막 물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들어가면은 언제나 그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또 이제 만약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집을 사고 팔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타이밍, 생각하고 타이밍. 타이밍 잡는 걸 너무 원하죠.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죠.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크게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제 급하지 않고 자금력이 되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 어떻게 미국,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도 지금 불황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락장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본다면 집주인들이 한 번은 져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1차 하락 때 집주인들이 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팔지 않아요. 지금도 급매물 막 쏟아내지 않죠? 주변에 보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는
집주인들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없죠.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 한 번은 져야 되는 게임에 아직 안 졌어요. 제가 앞서서 중국 이야기하면서도 중국도 한 번은 져야 될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오르기만 올랐지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되거든요. 상승장 하락장도 마찬가지죠. 하락장 마지막이 뭐냐면 집주인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그냥 집어던지는 게 하락장이에요. 패닉 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패닉 셀이 나오면 미분양이 급증하죠. 1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PF 대출 문제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죠. 물론 중국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개입을 합니다. 국토부나 기획재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과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주겠죠. 당연히. 지금 아직 안 풀어주고 있는데 네. 올해 안에 풀어줄 가능성 없습니다. 아, 없다. 올해 안에는 절대 없습니다. 중국에 IMF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강남 3구, 용산구 절대 안 풀어주고 MB정부 때 2009년에 규제지역을 풀어줬는데 강남 서초구는 2011년에 풀렸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몇 년 걸릴지는 제가 뭐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그 정도 시간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몇 번 해야만 심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금매물을 내놓거든요. 아직은 그럴 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강남 3구, 용산구 풀릴 때가 오면은 또 어떤 현상이 그래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공포에 질리면 그 심리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또 상승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30대 분들. 맞아요. 하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조정되고 이제 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무조건은 절대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그분들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계속 2차 하락을 얘기하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제가 몇 년 전에도 항상 저는 항상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 쟤들 언제 한번 넘어지지? 한 번은 넘어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항상 경제 성장만 할 수는 없고 고성장만 할 수는 없는데 쟤들은 언제 넘어질까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그땐가는 올 때가 왔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거나 뭐 충격이 아니라 아, 올 게 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남 3구, 용산구 풀고 빨리 회복이 안 되거든요, 심리가. 3년입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끝나고 3년 정도 지나면 상승에 대한 추억은 희미해져요. 반대로 조정장이 오고 하락이 오면 그 회복 단계에 와오더라도 사람의 심리는 많이 아, 대들깨 바운스야. 지하 5층 많이 꺾여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회복하는데 실제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주고 DSR 규제도 풀어줄 거고요. 지금은 절대 안 풀어줍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풀어줘도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데 오죽하면 풀어주냐고. 위기 상황, 집값이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고 PF 문제가 되고 미분양 늘어나고 총체적 난국이 되면 안 풀면 어떡할 건데. DSR 풀죠. 그리고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은 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 리스크 관리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저는 용기를 내셔라, 그때는. 그때 용기 안 내면 월부들 공부 뭐하러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월부들 보지도 마세요. 뭐하러 가요, 시간 아깝게.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배를 해야 돼요. 감정은 두렵지만 아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구나. 이제 터널 마지막 빛이 보인 요것만 통과하면 끝나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적어도 월부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이성을 되찾고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그 시기가 패닉셀 정말 공포에 들려서 너도 팔려고 옵니다. 하는 네. 그 시기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또 미분양이 이제 급증을 하는 미분양 급증하죠. 상황 네. 그리고 강남 규제가 다 풀리고, 풀리고 DSR이 완화가 되고 정 급하면 뭐 세금, 양도세, 뭐 특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생기는 있고 그런 그렇게 세금적인 되면 부분이 정부가 할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국토부가 할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그 얘기는 기다리면 결국에는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 그 상황이 되면 2021년까지 급등했죠. 2022년, 올해 2023년이죠. 2, 3년 지나죠. 벌써 5년 지났어요. 10년을. 그러면 5년이 세월이 얼마나 긴데.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반영이 되고요. 또 집값 떨어졌잖아요. 버블 다 제거됐어요. 근데 우리만 공포에 질려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 말씀해 주신 그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교집합이 돼야 되는 그 시기를 봐야 될까요?
단계별로 나오죠. 이게 동시에 네 개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패닉셀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나와요. 패닉셀이 나왔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급증했다는 얘기고요. 강남 3구, 용산 구부터 먼저 풀어줍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용산하고 송파구 풀어주고 서초구, 강남구가 조금 늦게 풀릴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되면 DSR 풀어줍니다. DSR 풀어줘도 안 되면 마지막이 이제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안 되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느나 빨리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뭐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옵니다. 이게 포지션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것도 입장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있죠. 이걸 또 무조건 빨리 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맞습니다.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집을 매수하기에는 자금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은 말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이 맞춰지는 그 시기에는 큰 고민하지 않고 그럼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당첨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뉴홈에 당첨됐는데 만약에 뭐 중국이 경제 위기가 와서 불안하다고 계약 해지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과거에 해지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후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을 또 해주실 수 있을지. 양극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 조선시대는 양극화가 없었나? 그러네요. 조선시대도 한양이 좋아요. 인정을, 그때도 인정을 해야 되네요. 그때도 한양 집 사기도 어려웠고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도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선비들이 지방에 발령이 나면 한양 집을 팔고 가야 되냐. 아. 그럴 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했는데 그게 문헌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원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세상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거는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그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 양극화? 아 나는 왜 이러지?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죠. 그걸 불평불만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원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물론 그게 물질적으로 본다면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좋은 아파트를 가느냐가 중요한 타겟이 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각자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무조건 뭐 강남에 가서 어떤 아파트를 몇 채 이상 사야 그게 달성이 되느냐. 100억 부자들은요 더 불만이에요. 주변에 다 200억 500억만 있거든. 아... 절대 자기보다 낮은 단계를 찾아보지 않아요. 맞아.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성적이 왜 이래 이러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많아. 항상 밑에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야 너보다 잘하는 애가 더 많잖아. 그건 그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는 위의를 해요. 500억 있으면 천억짜리 부자들 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답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양극화의 답은 비교하지 마셔라. 비교하는 순간 나는 한없이 초라한 하위 양극화가 됩니다. 100억 부자도 그래요. 500억도 불안합니다. 10억? 오히려 1억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주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목표를 정하면 그 양극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단 돈이 너무 없으면 불안해. 왜 학원 좀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우리 와이프 결혼 10주년, 20주년인데 명품 백 하나 기분 좋게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너무 고민돼.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월부들 보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 100억대 부자가 될래? 뭐 할 건데 100억 부자 돼서 돈 어디다 쓸 건데? 쓰지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100억이 99억 되면 얼마나 불안한데요. 100억 부자가 50억 되면 자살해요. 50억 말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10억 있는 사람이 50억 가면 안 죽거든요. 저는 주관적인 기준이다.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셔라. 그냥 나의 기준, 내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각자 다 달라요. 맞습니다. 각자 돈 버는 능력도 틀려요. 내 친구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50억을 벌었는데 나는 20억 벌었어.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게 잘난 게 있겠죠. 머리가 내 친구보다 좋거나 우리 애들이 공부가 좀 잘하거나 가족이 더 화목하거나 다 각자의 뭐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물질 돈만 기준을 삼고 내 친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냥 나만의 기준, 우리 가족의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 영상을 보는 이유가 그 그럼요. 이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두 시간 열정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